여기 성남사 입구 쪽인데요. 요 옆에 보시면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여름에는 여기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요 맞은편에는 여기 각종 맛집들이, 예, 전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몸에 좋은 약초도 팔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원주택지 땅 위치가 지금 저쪽에 요 주차장 보이시죠? 주차장 보이시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저 산 하나만 딱 넘어가면 바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좋은, 예,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걸어서 한 7, 8분 거리라고 하니까 여기 요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여름 되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와, 좋습니다. 여기 물소리도 좋고. 예. 그 전원주택지에서 걸어서 지금 여기까지 한 7, 8분이라고 하니까 걸어서 갈까? 차 여기 대놓고 그냥. 형, 그냥 차 타고 갑시다. 자, 그러면 물건들 한번 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차 타고 가자고. 이야, 물 진짜 깨끗하네. 여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야, 우리 애들이 딱 와가지고 물놀이 하기에 딱 좋은 높이고, 동네 강아지들이 많아서 방범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하기에 딱 알맞은 땅이 저 위에 있거든요. 고급스러운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나름 부촌이에요, 지금 보면. 옆으로는 이렇게 물도 흘러주고 아주 좋습니다. 이 소나무가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고 한 몇천만 원 가겠는데, 이거 소나무 저런 거는. 저쪽부터 하얀 건물 부터 시작해서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 야, 이런 데서 피크닉, 예, 아니면 바베큐. 한여름 더울 때도 이 소나무가 햇빛을 다 가려줄 것 같아요. 이거 골프 연습도 하시고 안에서, 집에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네, 여기 땅이 다 비어 있었는데, 여기 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다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네, 준공 나고 다 그런 거죠. 요것도 매물로 나와 있었던 땅인데, 예, 예, 요거는 판매를 하셨다고? 예, 요 120평인데, 네, 내가 원래 이까지 내 땅이었는데, 네, 앞에, 네, 저게 이제 도로를 이제 5m 도로를 넣고, 네, 요거 이제 120평아, 네, 내가 평당 160에, 네, 요걸 팔았어요. 아, 요 120평을? 네. 네.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근생을, 네, 저기 저랬지 않았고. 아, 저 뒤에 근생 저 2층 건물은? 예, 예. 아, 사장님 거고? 예, 예. 그럼 저것도 혹시 매물로 내놓으신? 매물로 내놨어요. 아, 그럼 저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저거는 지금 내가 2억에, 네, 요 도로집은 뭐 자기 필요한 만큼 조금 가져가고, 네, 네, 2억에 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 사도입니다, 이거. 아, 사도고. 네. 그럼 요 앞에 있는 도로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6명인데, 네, 네, 6명이 다 n분의 1로, 네, 도로 지분을 다 넣어가지고. 아, 공유 지분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석축도 우리가 다 쌓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 위에까지. 저 위에가 성남사인데 바로, 네, 저 위에 길이거든요. 네. 그 바로 밑에까지, 네, 저 지금 우리 같은 필지로, 네, 같은 그거로 돼가 있어가, 네, 여기에도 집이 한 두 채 더 들어올 거예요. 아, 저 위쪽으로? 그 이게 우리 다 사시는 것 같아요. 다 친구들이고 지인들이고. 아, 그러시구나. 하나씩 다 해가지고 다 집을 지은 거예요. 아, 그래. 제 같은 경우에는 막 시내에 이제 집이 있고, 네, 근데 사무실이 필요해가, 네, 그래서 저 근생을 지은 거예요. 아, 근생.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땅을,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요쪽 뒷부분 토지는 지금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저 위에 저 헨서 체제가 있는데 있죠. 네. 저 헨서 체제인데 조금 위에 부분까지, 네, 제 땅입니다. 아, 아. 그래가지고 요 뒤로, 네, 나무서가 있는데 이제 이 좀 하늘이 비잖아요. 네네네. 네, 네. 여기 평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요 안으로 다 제 땅이고. 요 안쪽으로. 예예. 예.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예예. 예, 그 땅이 붙어서. 예예. 예, 붙었어. 아, 그럼 더 들어가 보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 위에는 저 감나무 있죠. 네. 감나무 바로 위까지. 위에까지. 저기, 예, 위에까지. 예, 제 땅이고 저래 돌아가 저 소나무 있죠. 저쪽에 있는 소나무요. 예예. 예. 소나무인데까지 그래 빙 돌고. 네. 요 앞으로는 이렇게 쭉 석축 쌓아놨는데. 그럼 여기는 나중에 도로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땅을 이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가 도로가 다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보고. 네. 그러면 저 소나무까지 사장님 땅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저 단풍나무 지나서. 네.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 저기는. 네. 저 흰지 보이죠? 아, 저 끝에. 예예. 예. 예, 예. 흰지. 저 흰지 끝에서부터. 아, 저 흰지 끝에서부터. 예. 땅이. 예. 사면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네. 요 내 텃밭이라는 데 있죠. 텃밭. 예, 요,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중간으로 요래 지납니다. 아, 저 흰 집에서부터 쭉 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올라오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 요 텃밭 어, 텃밭 중간으로 중간으로 네, 중간으로 들어가지고 저게 제 화장실 있죠. 네. 화장실 있는 데서 소나무 있는 데로 저로 빠져나갑니다. 아, 화장실 앞으로. 예, 예. 예, 앞으로 해서 저 예. 소나무까지. 예, 예. 그럼 아. 정확하게 1240평 정도 될 거예요. 1240평 정도. 예, 예, 예. 예, 그럼 앞에 도로까지 하면 그 한 1300평 나올 거예요. 한 1300평.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는 혹시 분할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 분할해서. 예, 예. 분할도 가능하고. 예. 그래 이제 분할해 가지고 전원주택 질 분 있는 분들이 네. 자기가 이제 평수가 저는 모르니까 인원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200평을 하든지 네. 100평을 하든지 이래 하면 네네. 그 부분 이제 그 사신 분이 이제 이렇게 석축이고 뭐 사야 되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고 내가 이거 지금 하려고 네. 토목 설계를 지금 내가 의뢰는 해놨는데 아, 네네. 아직 허가는 내가 일부러 안 뜯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집을 어떻게 짓지? 네네. 석주를 얼마나 높이 쌓을지 뭐 할지 이런 거를 네네. 서로 의논해가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아, 여기가 네네. 좋은 게 네. 공원 내 마을 칠학지구입니다. 여기가 공원 내 마을 칠학지구. 공원 내 마을 칠학지구다 보니까 건축 그거 면적은 네. 60% 준대요. 어, 임야면 원래 20%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여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 공원 내 마을 칠학지구가 되니까 아, 그것 때문에 60%를 주니까 어, 그럼 100평이면 60평을 어, 지을 수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1층에 60평을 안 쳐서 안 쳐수 있지. 더 올릴 수 더 있죠. 더 올릴 수 용적률도 네, 더 올라가고. 그렇죠. 100평을 사도 돼요. 예, 네, 100평을 사도 어. 여기 근대고 뭐 건폐율이 좋으니까. 어, 70평 사도 네. 충분히 나오고 여기가 이제 저 성남사라는 이제 좀 지명도 있는 네. 산이 있으니까 네. 음식점들이 많아요 여기에. 아, 근처에.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지금 큰 마트가 네. 한 6개 들어와가 있어요. 그만큼 요 밑에 하고 여기 어, 그만큼 주민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전원주택지로서 이제 여기가 좋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죠. 온천이 바로 옆에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돼가 있으니까 생활 인프라가 아, 좋다. 아, 그렇죠. 어, 병원도 가깝고 병원도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언양까지 차 타고 몇 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언양까지는 한 7, 8분 아, 정도. 야, 그러면 거의 뭐 도심 속에 전원주택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지금 우리 집주한 사람들도 네. 도심에서 다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고 요 장주 전용도로가 되니까 네. 요 출퇴근하기가 참 좋아요. 네. 드라이브 하는 기분도 나고 네. 신호 안 잡히고 이러니까. KTX 여기까지도 한 10분, 12분. 아, KTX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아, 외지 보면 역세권, 사람들도 참 좋아요. 역세권에 있는 전원주택이 그렇죠. 될 수도 있네요. 네. 네. 여기 도시가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도시가스는 이제 요 네. 바로 요 밑에까지 들어와가 있는데 네, 아까 네. 올라오다가 뭐 다리 보였을 겁니다. 네. 그 위에서 이제 도양을 다 맡아갔어요. 경동도시가스에서 네. 내년쯤이면 들어올 거예요. 아, 그럼 차후에 여기 집을 짓게 되면 도시가스 사용도 가능해진다? 그렇죠. 요 이제 전기수도는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합병정화조를 요 다 돼가 있어요. 네. 우리도 이 합병정화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집에 네. 정화조 놓을 일이 없어요. 생활 편리하고 교통 편리하고 네. 생활 인프라 뭐 마트도 가까이 있고 병원도 차 타고 몇 분 정도만 가면 되고 바로 요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한 2, 3분이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산책로가 이제 성남사 가는 길. 네. 아까도 제가 성남사 갔다 왔지만 주변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거기 매일매일 이제 산책 가고 이러면은 네. 여기로 지금 큰 길로도 산책이 되고 네. 요 바로 밑에 다리 있는 데서 네, 네. 여기로 넘어가도 저쪽으로. 성남사가 되는 거예요. 요 바로 위가 성남사 네.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아, 그러니까 요산 지나면 네, 성남사가 보면 되네. 요 산만 딱 지나면 성남사 주차장이에요. 네. 우리는 요 뒤로도 잘 걸어가거든요. 아. 그걸로 걸어가면 한 5분, 7분 정도 나와요. 아. 그럼 지금 사장님이 내놓으신 매물은
요 이제 1200평 정도 되는 산인데 분할은 가능하죠. 네, 분할은 분할.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 근린 생활 요 네. 건물 요거는 평수가 어떻게 되죠? 요거는 도로까지 도로 지분을 조금 넣어 가지고 요 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네. 맹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집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로 지분 자기 필요한 거 넣어가지고 한 70평 될 거예요 여기에. 아 땅만 70평. 네. 그리고 아. 이거 건물은 네. 25평 허가를 내 가지고 네. 요걸 그대로 25평을 다 안차가지고 요 네. 지금 6.3m 올려놨거든요. 네. 2층으로 써도 될 거. 그러니까 같아요. 2층으로 쓰려고 내가 아. 그렇게 허가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네. 1층에는 내 공방식으로 사무실 쓰고 네. 2층에는 이제 방 넣고 아. 이제 거실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쉬고 아. 또 지인들 오면 거기서 먹고 놀고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매물 내놓은 거는 2억인데 네. 내가 이 2억이 더 들었어요. 아. 그럼 뭐 인허가 내고 취등록세 내고 뭐 이런 게 많이 들더라고. 난 모르지만 아, 돈을 자꾸만 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도 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네. 와, 이거 예술이네. 여기 이 물이 네. 비가 오고 여름에 이제 그거 할 때나 네. 진짜 좋습니다, 여기. 아, 물 많이 내려와요? 네, 여름에? 물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 바로 산이니까. 저기는 완전 무슨 선녀탕 같은 아, 느낌. 그래가 우리 요 다 지인들이니까. 네. 그래가 요 밑으로 저 위에서 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에 쉬고 뭐 먹고 하자고. 아 여기서 진짜 돗자리 깔아놓고. 아 막걸리 한잔 먹으면 아주 끝내주겠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 요 집들을 이제 다 새로 지으신 집들이고. 예, 예. 예. 요 집은 네. 허가 낼 때는 요 작게 냈어요. 네. 작게 내가지고 이거 밑에 하고 뭐 이랬습니다 하고 작게 냈는데 지금 점축을 넣어놨어요. 아 이거요? 예, 예. 고래가 옆에 한 20평 정도. 아 더 증축? 새로 또 더 짓습니다. 그리고 요 위로도 또 집을 짓는다고 하시던 것 같던데? 예, 요 위에 800 몇십 평이 저하고 제 친구 지인하고 둘이 앞으로 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안 내놓으시고? 네, 요거는 이제 둘이가 해놓은 거니까. 네네네. 요 앞에 집을 네. 한 세 채 정도 네. 더 지으면 네. 저 위에 전봇대 보이죠? 네, 전봇대 보이죠. 전봇대 밑에 소나무 보이죠? 네네. 거기까지가 아. 남쪽에 요 길이 올라갑니다. 아, 이 길이 쭉? 네, 쭉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제 길하고 통과를 안 시켜요, 일부러. 네. 그러면 이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세 채가 여기 한 세 채 더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아. 그리고 시내하고 너무 산도 가깝고. 산이고 이 물이 여름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비 한번 쫙 오면 물이 그냥 칼칼칼칼 쏟아져. 여름에는 비가 찹니다, 야. 산의 기운을 받으면. 저 소나무들 개인 것 같으면 지금 몇 천만 원 하겠어요, 제가?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산, 와, 이 산에 딱 둘러싸여가지고.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저 소나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여기 여섯 집이 집을 지면서 예. 우성원이 됐어요, 우성원. 네. 그 친구들끼리 우정과 네. 소나무가 있는 네. 집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땅에 이제 이런 집들을 지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서 하면은 사장님이 도움도 많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또 지었던 문제 해봤고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여기 다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다 사람들 좋습니다. 다 사업하고 네. 집들이 다, 이 집은 친구가 네. 직접 지었어요. 그러면 시내에도 집이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주말에 요즘 많이 놀잖아요. 네. 제 같은 금토일이 네. 여기 와 놀기에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놀러 가지도 않고. 그렇죠. 다른 데 가가지고 숙소 잡으려면 막 한 50만 원, 60만 원씩 주고 가야 되거든요. 요 앞에 땅은 팔렸고. 네. 예, 팔렸고. 아, 요 땅도 위치가 참 좋은데. 야, 여기 집 지으면 저 소나무랑 그냥 바로네. 딱, 그죠? 이 집 2층에서도 요 밑에 경치 보면 멋져요. 아, 그러네요. 2층에서 봐도. 아, 멋집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그 사장님 작업실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아, 예, 예. 들어갑시다. 예. 자, 그럼 여기 사장님 그 작업실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요런 것들 다 이제 사장님 꾸미신 거죠? 예, 예. 꾸미신 거고, 뭐 이런 돌 같은 거 그림도 그리시고. 아, 제가 한 겁니다. 아. 제 모습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써 있고. 요 앉아가지고. 예, 여기 앉으셔서. 멍 때리기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장님이 직접 예, 제가,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거의 뭐 예술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아,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예. 자, 여기를 이제 2층으로도
개조를 해서 쓸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 네. 지을 때부터 2층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네. 여기 화장실인데 네. 요 위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네. 저 안에를 이제 방을 넣을 거예요. 요 크기만큼 사무실 네. 크기만큼 그러면 네. 요 나머지가 다 거실이 되는 거예요. 아 위에 거실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사무실 안쪽으로. 네, 네. 네, 내 놀이터. 아 놀이터. 아 이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사장님이 직접 아, 예, 예. 아 만들고 하신 거. 이거 뭐 팔기도 하시나요? 팔기도 하시나요? 팔진 안 해도 지인들이 오면 아 선물 달라 하시고. 그래요. 아 그럼 하나씩 주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작업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낮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다가 예. 저녁 되면 이제 예. 울산 시내로 이제. 예, 예. 아니면 여기 또 주말에는 지인들이랑 같이, 같이 네, 고기 구워서 술도 마시고. 저 뒤에 또 제 놀이터가 있으니까. 아 뒤에 또 따로 놀이터가 있고. 그러면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뒤에. 그럴까요? 예, 뒤에 놀이터. 밖에서 이제 또 먹고 마셔야 예, 예. 자연을 느끼면서. 예. 예. 이제 여기가 사장님의 예. 이제 원래 밖에 있는 찐 놀이터. 예예. 예, 예. 이제 여기서. 네. 근데 저 이제 만약에 땅이 팔리면 놀이터도 없어지는 거네. 아 그렇죠. 아, 그래야 뭐 내가. 야 여기는 나는 자연인이다해서 많이 봤던 느낌인데. 야, 나는 네. 그걸 즐기고 싶어가지고. 어, 야 또 이렇게 또 괜찮은 공간이. 뭐 가스도 다 돼 있고. 다 돼가 있습니다. 맨날 며칠 먹을 수 있게. 아 그러네요. 다 돼가 있어요. 예 해놨어요. 아 음악도 다. 야 오디오까지.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이게. 이런 그럼 산에. 우리 나이 되면. 네. 사실 이렇게 네. 살아보고 싶고 네. 살아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 정도로 한번 하는 거는 크게 뭐 자신한테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그렇죠? 나는 네. 자기 보상이라 생각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럼요. 아, 이 그림 솜씨가 엄청나신데요. 전시회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한번 둘러봤고요. 예. 사장님이 내놓으신 저 매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어떻게 팔 수 있다. 뭐 어떻게 뭐 건축이 난다. 뭐 이런 예. 것들을 예. 예, 설명을 한번 쫙 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이제 앞에 공사하면서 네. 건축 설계사무소하고 토목 설계사무소 친구들이 다 와가 다 보고 네. 다 해가지고 다 허가 나는 거는 네. 기정사실이고 네.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이 땅을 크게 살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네. 작게 자기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100평, 200평, 뭐 300평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땅을 자기 위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고 네, 네. 아까 봤던 그 땅 중에서 네, 네. 네. 그래가 선택이 되고 이래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라 하면 네. 저도 뒤에다가 전원주택을 함께 지으려 그래요. 아, 네. 그래 같이 네. 뭐 이 석축하는 거라든지 네. 기반 공사하는 거 네.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할 의논해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어차피 지금 또 제가 그분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합병 정하조를 저 안에까지 넣어놨어요. 저는 네. 비용이 좀 작게 나오겠죠. 네네. 저도 요 앞에까지 다 넣어놓고 내가 네. 했기 때문에 그 한 두 사람 정도만 땅을 산 다음에 네. 저도 집을 같이 짓고 아. 기반 시설도 같이 하고 네. 서로 의논해가면서 비용도 뭐 똑같이 내는 거로 하고 네네. 또 그 다음에 또 땅 사가 들어온 사람 있으면 또 그렇게 해주고 오늘 그 1200평 땅은 뭐 100평도 가능하고 200평도 가능하고 다 분할해 주실 수 있고 네. 뭐 한 두 분 정도가 사서 들어오신다 하면 사장님도 거기다가 이제 전원주택 한 채 지어서 같이 이웃끼리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보실 거고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희 영상 보시면 연락처가 제 것도 있고 저희 사장님 연락처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영상 중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장님이랑 통화하셔도 되고 저하고 통화를 하셔도 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네. 한번 매매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뭐 서로 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네. 또 만나는 사람들도 나는 오는 사람들도 다 인연이 좋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자, 지금까지 응답하라 타우린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